네, 안녕하십니까. 네티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 보이니까, 뭐, 하멜 전시관이라고 하는 그 건물이 보이는데요. 우리가 하멜이라고 하면은, 그 옛날에 조선시대 때, 그 서양의 배가 이쪽 표류해가지고, 우리 조선으로 이렇게 떠내려왔던 그 배의 한 선원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 하멜 표류배가 이쪽 여수 쪽으로 떠내려왔는 모양입니다. 여기, 지금 여기가 이제 지금 현재 여수예요. 여수에 왔더니 지금 이렇게 관광 안내도가 있는데요. 예, 여수의 주요 관광지가 이렇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진남관, 오동도, 이수신광장, 자산공원, 뭐 이렇게 있어요. 자세히 보면 관광 안내도 이렇게 있습니다. 예, 쭉. 제가 지금 한 이제 현재 있는 위치가 한 요쯤 됩니다. 요쯤. 예, 요쯤 지금 되고 있는데요. 거기 돌산대교, 그 다음에 예, 거북선대교, 그 다음에 여기 근처가 지금 하멜이 있는 거죠. 하멜. 거북선대교가 이렇게 생겼네요. 낭만포차 지역. 예, 여기가 낭만포차. 어젯밤에 봤던데 아주 화려하고 아주 끝내주더라고요. 그 다음에 돌산대교 밑에 하나 그 섬이 있는데 장항도인가 장항도라는 게 하나 있는 것 같더라고요. 돌산대교가 이제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경도해양관광단지라고 있고요. 아무튼 뭐 여수 오면 또 볼 게 상당히 많겠죠. 예, 여수 해상 케이블카 전화 타는데 여수는 이제 061이군요 전화번호가. 예, 안녕하십니까 네티즌 여러분. 예, 여기 하멜 전시관과 이쪽에 예, 거북선 대교 이순신 대교라고도 불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낭만포차 예, 거리입니다. 예, 그 낭만포차 속에 시끄러운 밤 속에 숨어 계셨던 은하계 태양계 유튜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아침 일찍 출근하시는 대한민국 네티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예, 전라남도 예, 여수시 해양공원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수항 주변입니다. 요 바로 위에 줄이 쭉 이렇게 세 개 가 있는 것이 케이블카, 여수 케이블카입니다. 쭉 해가지고 절로 가게끔 되어 있고, 여수는 동쪽이 저쪽입니다. 예, 이순신 대교, 거북선 대교 쪽에서 해가 떠오릅니다. 해가 떠올라서 저쪽으로 이제 지는 거죠. 하멜 쪽으로요. 저 하멜 등대는 밤에 왔더니 조명이 너무 예쁘더라고요. 거기서 포토 인증샷 찍으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았거든요. 네, 여기가 이제 여수항, 네, 여수항 전경. 아침 21년 네, 5월 14일 목요일인지 금요일인지는 모르겠는데요. 금요일이라고 치고 네, 또 오늘부터 새로운 주말 또 시작이 되는 것 같은데요. 저희 이제 배짱이님들한테는 주말이 아주 고역이죠. 예, 주말 고역입니다. 직장인들이야 일주일 내내 일하면서 주말 간단히 쉬는 거지만 예, 여기 보니까 이제 1654년 예, 6월에 하멜 일행들이 예, 조선의 군인으로 이제 저기 생활을 했다는 얘기가 있네요. 배짱이들은 계속 놀아야 되는데 직장인들이 일 다닐 때 놀아야지 예, 신난데 다 같이 직장인도 주말에 놀고 배짱이도 주말에 놀고 그러면 혜택이 없잖아요. 예, 혜택이 있는 배짱이 예, 월요일서부터 예, 목요일까지 예. 예, 여기가 이제 바로 하멜등대입니다. 하멜등대. 하멜등대 주변에 이렇게 낚시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앞에 빨간 벤치가 되어 있습니다. 전부 다 붉은색 계열로 되어 있습니다. 하멜, 라이트하우스, 하멜등대, 하멜등대가 되겠습니다. 하멜등대에서 바라보는 예, 여수항의 모습, 그리고 저쪽에 낭만포차,
그다음에 여수 케이블카, 그다음에 거북선 대교, 미수신 대교 다리. 여수와 하멜이라고 하는 그 역사적인 그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적었습니다. 하멜은 1630년에서 1692년까지 살으셨네요. 그러니까 1653년 8월에 폭풍을 만나서 제주 해안에 자초했다가 36명만 구조됐는데, 그 다음에 1663년 2월에 12명만 전라 자수영으로 배치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라 자수영 이수신 장군이 계시는 곳에서 수군으로서 근무를 했는 모양입니다. 네, 하멜. 네. 자, 그러면 이제 낭만 푸차로 또 해서, 낭만 푸차로 해가지고 또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고깃배 하나가 거북선 대교 밑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여수에 나들이 왔는데도 이렇게 마음 한구석이 이렇게 많이 무겁고 가슴이 답답하고 상당히 아픕니다. 말 못한 사연이 있습니다. 네티즌 여러분. 어젯밤에도 몸에서 열이 많이 나고 후끈후끈 아주 열병이 아주 심했었는데 언제 끝날라나. 어젯밤에 여기 딱 지나가다가 이렇게 고동도 쪽으로 가다가 하도 불빛이 화려하고 젊은이들이 하도 많아가지고 와봤던데, 진짜 낭만의 거리, 젊은이들의 거리, 노대어 거리,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실내 포장마차, 야외 포장마차가 뭐 한 20개에서 30개 정도 점포가 있었고, 그 야외 테이블에 많은 손님들이 음식과 음료, 술 같은 걸 드시면서 이제 얘기하고 그렇게 우정과 사랑을 나누는 그런 장소였습니다. 여기가 인터넷에 보면 낭만 푸차.